안녕하세요. 꿈팜 치유정원의 가든 캡틴입니다. 작년 여름에 산딸나무를 삽목한 것이 있는데 뿌리가 내려 지금 눈이 통통하게 불어오르면서 줄기가 파랗게 변하는 것을 보니 곧 새 잎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산딸나무 삽목한 것을 화분으로 옮겨 심어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초여름에 산딸나무가 꽃이 하얗게 피던가 미국에서 들어온 미 산딸나무는 분홍색으로 피고 또 하얗게 분홍색이 섞여있어 피는 것들도 있지요. 이 산딸나무는 재래종이라 가격은 1,000원밖에 안 하는 것이지만 삽목을 해서 키운다는 의미에서 산딸나무를 꺾어지 하였답니다. 이 산딸나무는 올해 1년 자라고 나서 내년 봄쯤에 미 산딸나무의 분홍색 산딸나무로 접목을 해줄 예정이랍니다. 꿈팜 치유정원은 저렴한 것은 사서 쓰는 것이 좋겠지만 이런 과정을 배워가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산딸나무를 삽목하고 1년을 키워서 1년 후에는 또 개량종 산딸나무로 접목을 하는 그 과정을 즐기는다고 할까요? 정원 문화를 즐기는 것이겠지요. 보통 산딸나무는 이 재래종 산딸나무가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씨앗으로 실생으로 심기 때문에 한 번에 몇만 그루 몇십만 그루 이 대량으로 키울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삽목을 하면은 일손이 더 들어가서 힘들기에 삽목은 하지 않고 실생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 마사토에다가 산딸나무를 이 꺾어지 해주었는데 마사토가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 있네요. 한국의 산딸나무는 하얀색 꽃이 피어서 한복처럼 백이민족 같은 느낌으로 환하게 반겨준답니다. 반면 미국의 산딸나무는 분홍색으로 꽃이 피어 화사한 모습이기에 요즘은 한국의 재래종 산딸나무에 미국 산딸나무를 접목시켜 파는 곳이 많이 있네요. 보통 마사토에다가 이 화목들을 삽목을 하고 인공상토에다가는 이 초화류를 삽목한답니다. 이 마사토에다 삽목하는 이유는 물빠짐이 좋고 그보다는 마사토에 유기물 성분이 없기 때문에 미생물이 많이 살지 않고 있어서 삽목한 순간 뿌리가 썩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그런 그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사토에다 삽목한답니다.